꼭 문질러서 구멍 같은 진짜. 거 뚫는 거 붙였죠? 오 진짜 진짜 왜요 왜요? 오 진짜 뭐야? 우와 빨래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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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겨 와 잡았다 찾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아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진짜 자연에서 그렇게 희소하다고 하는 왕사슴벌레 야간 채집을 제가 거의 35년 동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야간 채집 수액 채집으로 한번 해보려고 오는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장맛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왔는데 우리 팀원분들이랑 얘기 좀 해봐야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가는 거 맞나요? 아,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 우리 강호 아 우리 프렌즈 사장님 우리 파브르 이세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환 형님 갑자기 비가 오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수중전 한번 해봐야죠. 수중전이라니. 오랜만에 한번 수중전 한번 해서 봐봐야죠. 아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우중채집 나는 지금 사실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아 물론 제주도 갔을 때 드막히다가 비온 적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왕사슴벌레 야간채집은 처음인데 이렇게 우중까지 겹쳐버렸네. 최악의 상황. 아 오늘 그래도 한 쌍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야 지금 왕복 1시간 정도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우 귀엽다 아 저는 진짜 개구리 중에서 이제 청개구리 가장 좋아하거든요 코리아 화이트 트리플 무슨 뱀이 있어요? 아직 오 진짜 무슨 뱀이야?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어 살모사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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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살모사예요 살모사 여러분들 살모사 물리면 큰일 납니다 와 그래도 분위기가 있다 확실히 분위기가 약간 그 오키나와 느낌 나요 살짝 우와 보통 사슴벌레 장풍대에는 이렇게 참나무가 많은 그 군락지에 살고요. 우와 대벌레 나왔다. 오 색깔 봐봐. 오 날개가 있네. 얘는 날개 색을 자세히 보면 모르겠는데 원래는 분홍 날개 대벌레라는 게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주도에 많이 살잖아요. 어 그렇죠. 오, 야, 동양 달팽이. 오, 진짜 큰데? 이거 봐봐. 우리나라 최대 크기의 달팽이죠. 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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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니야 왕사가 아닌데 오 자연 그대로 있는 거 이야 여기 넓적이 수컷이 있는데 왜 여기 있지 애들이? 여기에 얘는 빼봐도 될까요 제가? 그러시죠 주변에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 왕사 같은데? 오 왕사다 왕사? 아닌가? 잠깐만요 우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 왜 이렇게 싸나워 아이 넓적이네 아따마 크진 않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비스가 많네요 이제 얘네는 바로 방생을 해줘야겠다 보기만 하고요 여기 왜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가 수액 이런 데가 수액처럼 나와 아 여기가 수액이 나와요? 아 수액이 여기 오 여기 있구나 수액이 나오고 여기 위에 네. 근데 여기가 지대가 좀 높은 편이죠 형님? 많이 높은 편이에요 장풍이 냄새 난다 오 장풍이 냄새 난다 진짜 이게 곤충 키우는 분들은 이 특이한 냄새를 알거든요 이 형님도 느끼시고 저도 느껴지는데 이 왕사슴벌레가 실제로 그 약간 고산 종류에 속하려나요? 아무래도 고산 종에 가깝다고 봐야죠 또 지형이 높은 지형에서 많이 채집이 되고 있으니까 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왕사슴벌레 채집 기록은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데 고산 쪽에서 많이 잡힌다고 해요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굵직하고 와 좋아 보입니다 어디 있어요? 오 왕사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대지 오오오 여기 뿔 보여요 여러분? 근데 여기 그림아도 있네 여기 있네 근데 안 만져져요 얘 들어갔다 아 이거 찢으면 또 안 좋아서 와 손에 수액 묻었다 이 수액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왕사였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한 마리가 안에 있는데 오 나온다 오 좀 죽은데? 오 형님 조심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너 이 자식. 예, 얘 왜 이렇게 커? 이 뿔 보이세요? 야, 아하, 나왔다. 어, 왜 이렇게 커? 야, 한 6cm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엽적사슴벌레 한 마리가 나왔는데, 스웨터를 얘가 혼자 하나 갖고 있었네요. 실제로라면 이렇게 입는 건데, 참 멋지죠? 아, 이런 데서 짝짓기도 하고, 장수풍뎅이도 만나서 싸움도 하고. 근데 왕사슴벌레 결론은 어딨니? 자, 지금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좋은 징조예요. 어떻게 보면 왕사슴벌레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 거죠. 아예 비가 오면은 실제로 비를 맞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깜짝 놀라면서 땅에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실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천적이 새거든요. 주천적이 그 친구들이 부리로 쪼면서 먹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얘네들이 알아서, 물이 떨어지는 게 부리로 쪼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건지 얘들이 흥분하고 막 공격 태세를 갖추고 움직임이 적어지거나 땅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하늘수 있다. 오, 제가 잡아봐야겠다. 하늘수야, 미안해. 어, 그래, 미안하다. 어, 무슨 하늘수지? 이게 무슨 하늘수일까요? 수컷이고요. 확실한 건 수컷이고, 이게 하늘수 이름이 뭘까요? 아따, 멋있네. 가라. 미안하다. 꼭 문질러서 오 진짜 보셨죠? 오 진짜 이 파브르님이 이제 발견했는데, 야, 비오는 와중에도 장풍뎅이가 꿋꿋이 지금 수액을 먹고 있네. 눈 뻐쩍이는 거 보이세요? 저 한번 잡아볼까요? 자, 정부르님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진짜 어렵다 이거.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왜 걸로 가냐? 야, 이럴 때만 내려와봐. 어, 야야야야, 또 터졌어. 떨어졌어요. 어디 있죠? 아, 저기 있다. 응? 차세요? 이거를? 어,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발견했습니다. 일단 이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영상에 담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왕사슴벌레를 잡을 겁니다. 아, 무서워. 아이고, 우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살짝 이렇게 내린 다음에 홍충망을 내려서 딱 떨어지는 거 받으려고 했는데 유도하는 과정에서 툭 하고 떨어졌네요. 네, 아쉽네요. 그래도 수액 먹고 있는 장풍뎅이를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오오, 뭐야? 철석인가? 아, 매미죠? 버드라늘수. 아, 버드라늘수예요? 이야, 그냥 하늘수가 나왔습니다. 미끈이 하늘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크죠? 약간 참나무 하늘수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 오지마, 가. 아, 여러분, 지금 내려와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화장실에 사슴벌레가 한 마리 있네요. 역시 불빛 보고 날라온 것 같습니다. 자, 약 20분 정도 지난 다른 포인트로, 2차 포인트로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비는 그쳤습니다. 이야, 진짜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나무가 굵고 클수록 산이 오래됐다는 증거죠. 이런 데에는 정착을 잘합니다, 애들이. 이 옹이요? 그래서 있을 법한데 진짜. 원래 이런 데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로 수액이 쫙 흐르고 이제 한두 마리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파브로님은 수액 채집 그 왕사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액 채집을 왔다가 높은 곳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잡았는데, 수액을 먹고 있었는지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몇 cm 정도 됐었나요? 그때 5cm가 안 됐습니다. 47cm? 47mm. 우와, 저 미쳤다. 저 뭐야? 저 잠깐만 갔다 와봐야겠어. 엄청 큰데? 저만한 거 처음 봐요. 와, 진짜 약간 혐오스러울 정도로 크긴 한데 제 손가락입니다. 이게 민달팽이야. 이게 무슨 민달팽이죠, 이거 여러분? 야. 오, 달팽이 맞죠? 오, 장수풍뎅이 한 큰 날라왔다. 지금 수액 냄새 난다 했더니 이 냄새 맡고 날라온 거죠? 오야야야야야. 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죠. 근데 이건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와.
여기 도끼로 패면은 이거 진짜 왕사슴벌레 무조건 나오는 나무일 것 같은데요, 느낌상. 저기 뒤에 여러분들 밑둥 자체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마 땅을 파면서 뿌리 깎아내리면서 가도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수행 냄새 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장수네가 날라왔었어요. 왜요 왜요? 오 진짜로? 뭐야? 와 왕사슴벌레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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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와 잡았다 잡았다! 여기 왕사슴벌레 암컷 이거 산란하려고 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가루가 있네. 여기 타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가루가 옆에 많아. 아 여기 형님이 여기 형님이 발견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금 가루가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실제로 왕사슴벌레가 그 산란을 할 때 나무를 좀 터널을 파서 약간 터널을 파서 이렇게 산란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 태어난 것 같고 조금 허무하게 조금 생활을 몇 달 한 것 같아요. 딱히기를 했으니까 나무를 파고 있던 것 같고. 와 여러분들 암컷을 발견을 했는데 선명하게 등에 이게 줄무늬 보셨나요? 그게 왕사슴벌 암컷의 주된 특징입니다. 와 암컷들이 확실히 바닥에 있는 나무들을 쫓고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소형 말고 뿌리 긴 멋진 대형급의 왕사슴벌레 수컷이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이 나무 진짜 대박이다. 치크니 어딨어요? 응 치크니 그 들어가자. 그 100% 산란하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사이로 도끼 있으면 이거 지금 여기 안에서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나무 정말 좋네. 야 이 나무도 기가 막히네. 이게 여러분들 영상이나 좀 작아 보이죠? 저거 사람 몸통보다 훨씬 커 보이는 큰 나무입니다. 저런 나무에 왕사슴벌레가 산란을 하고 좋아하거든요. 야 이 극한의 상황에서 비가 그치고 이제 채집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네, 주변에 수컷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형님은 여기서 왕사슴벌레 수컷 가장 큰 사이즈는 몇 미리 정도 잡아보셨어요? 64? 64요? 하, 64도 정말 멋있죠. 와, 아따마 나올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사슴벌레는 실제로 크기에 따라서 뿔 모양이 다 다른데 이제 왕사슴벌레도 소형부터 대형까지 뿔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토종 왕사슴벌레는 한 54mm만 돼도 턱이 이제 내치가 상향 내치로 이제 쭉 뻗어서 이쁘거든요. 아무튼 조금 다소 차이가 있죠. 턱 변이가 가장 심한 건 당연히 톱사슴벌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야무지고 호전적인 그 톱사슴벌레. 붉기도 하고 검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 북방계, 옛날에는 북방계가 검은 색깔, 남방계는 뭐 붉은 색깔 해서 나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발견한 장수풍뎅이는 제가 산란받아서 나중에 이벤트도 하고 그러려고 우선은 산란받으려고 챙겨왔습니다. 좀 작긴 해요. 촬영하고 있는 촬영은 오! 뭐야? 저기 뭐 장수풍뎅이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장수풍뎅이 날아가요. 저기 제 오 수컷인가? 저기 보여요? 오, 수컷인 것 같아요, 느낌상. 저기 정면에요. 오, 보인다. 수컷인 것 같죠, 느낌상. 네. 오, 잠깐만. 잘 잡아요. 아, 안 잤다. 근데 또 날라요. 오, 왔다. 잡았다. 아, 잡았다. 오, 수컷이에요. 잡아요. 뭐예요? 와, 잡았다. 아, 그래요. 야 붉어 오 날른다. 야 잠깐만. 야 우와, 색깔 진짜 이쁘다. 이게 자연이죠. 아 우리 파브로님 뜰채망 채집 아주 멋들어지게 했네요. 그 제가 지금 암컷을 챙겨놨는데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파브로님이 잡았는데. 아 아니다. 아이 부르 아이 파브로님 부르님이 가져가세요. 아 일로 와 이 녀석아. 이 수컷이 그 장수풍뎅이도 검은 애가 있고 빨간 애가 있잖아요. 얘네도 북방계 남방계가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 같은 지역에서도 색깔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먹이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멋있다. 와, 우와, 또 한 마리 발견했다. 오, 암컷이다. 아까이보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줄무늬가 확실히 왕사슴벌레 주는 특징인데 이게 점멸각이라네요.
맞습니다. 아, 점강렬이라. 점강렬이라나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줄무리가 점으로 딱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채집을 하고 새벽 4시에 도착해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다음 날입니다. 와, 진짜 멋있죠. 지금 비록 이 작은 통이 있지만 이따가 굉장히 큰 통에 옮겨줄 건데 이 친구는 암컷, 그리고 이 붉은 친구는 수컷. 와, 자연에서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이 살아간다는 거 너무 신기하죠. 채집 목표였던 그 왕사슴벌레는 비록 암컷만 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악한 조건에서 여러모로 재밌게 채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꼭 한번 키워보세요.